예, 김종욱 박사님, 무삭제 박사님, 정치학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3.1절인데 잘못 쉬셨겠네요. 예,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네, 아, 참, 이거 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정말. 진짜 대통령 한 사람 맡겼는데 네. 세상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네. 36년 동안 저희 식민치하라고 하는 걸 겪었고 많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맞습니다. 지금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는 네. 국가에 대해서 나서서 협력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이런 네. 사태들은 아, 참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 자기 입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게 네.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계속 지금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헌법 전문에 다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맞습니다. 반제 자주독립을 얘기하는 거 네. 그 다음에 4.19 민주이념은 반독재 민주화운동. 네. 투축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된 배경에는 적어도 반제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 아니, 근데 이 반제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네. 일제 무참한 침략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 대한. 맞습니다. 근데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협력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3.1절이 뭡니까? 네. 독립 만세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냥 만세 운동만 했습니까? 그분들이? 네. 일제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럼요. 죽임을 당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제삿날 같은 날이에요. 네. 제삿날 죽인 자들에 대해서 협력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그게 예를 들어 인간이 할 얘기입니까? 네. 상식적으로? 네. 아무리 본인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제삿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공감력이 있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헌법을 위반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네. 또 하나 보니까 그 뒤에 저기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평화. 세계평화라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네.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소위 식민지라고 하는 것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네. 전 세계가 하나의 구체적인 규범으로 이것들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요한 소위 종범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 네. 아직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독일은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대통령 총리 계속 반성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 반성뿐만 아니고요. 내부에서도 엄청난 토론들이 많아요. 홀로코스트 만마라고 하는 그 베를린 내부에 저희 이 홀로코스트 예를 들어 유대인 학살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 기념관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의 10년 동안 토론을 했대요. 네. 장소를 어디에 둘 것이냐. 베를린 시내에 둘 것이냐, 베를린 외곽에 둘 것이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베를린 시내에 둬야 된다. 네. 우리 미래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야 된다. 다시는. 그래야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진보 보수 다 정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토론을 예. 통해서 제가 가서 직접 봤어요. 가서 봤고, 거기 보면 이제 또 외부에는 또 거대한 예를 들면 학살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상징하는 이런 기념물들 같은 게 관처럼 된 모양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네. 근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네. 일본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소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예를 들면 세계 평화 공동 번영을 네. 위해서 자유 또 자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유를 위해서 협력하겠다. 아니 어떻게 예를 들면 반성도 하지 않는 나라와 소위 저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도대체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만큼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은 역사를 지키자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작년 3.1절 기념사입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아주 점잖한 표현이에요. 점잖하게. 이렇게라도 엄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어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 강제징용 또 위안부 할머니 문제 같은 경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강제배상 네. 강제배상을 하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들 네. 할머님들 지금도 몇 분 안 살아계시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 한마디 없이 네. 협력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요. 미래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근데 그 언론에서는 뭐
미래를 향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 일본 얘기죠.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좀 우리 언론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우리 언론도 제가 볼 때는 네. 완전히 권력의 딸랑이가 되는 거죠. 권력의 딸랑이. 아 저기 그 1997년도 5월 30일 날이요. 네. 일본에서 일본 회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일본 회. 아 예. 예.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예.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을 해서 이거 몰랐어요. 아. 근데 이게 2006년인가? 아, 이때쯤에 영국 가디언지에서 나오면서 네. 발견된 거죠. 근데 이게 네. 뭐냐? 명치시대 복원을 통해서 제국주의를 부활시키는 목적에 구구정치세력하고 신도라고 하는 그 종교집단이 결합돼서 만들어졌고 맞습니다. 봤더니 2016년 기준입니다. 아, 2013년 정도에 그 가디언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겠군요. 전국 243곳에 지부가 있고 일본 내각관료와 총리 측근 대부분이 여기에 있었고 네. 국회의원 24명이 참여했고 여기에 중심이 지금 아베 신조 네. 그 전 총리죠. 지금 사망했습니다만 네. 네. 이런 예를 들면 일본이 협력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부의 정치 세력들은 과거의 제국주의와 같은 그러니까 정상국가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국주의와 같은 새로운 것들, 자기의 과거의 패권들을 만들어내려고 정치집단들과 종교집단이 결합해서 이런 음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국가와 협력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진짜 역사도 모르고 일본의 현실적인 지금 정치 상황도 모르고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일본하고 협력 파트너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북한이 싫어. 북한을 때려잡고 싶어. 뭔 상관이 있어? 일본이랑 협력하는 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뭐 거기까지는 네. 안 간 것 같은데, 구한 말에. 네. 1894년에 경복군 침략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일제가 친일 괴뢰 정권을 세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한반도로 진출하고 병탄하고 침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친일 괴뢰 정권이. 네. 길을 다 열어줬고. 맞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죠? 아니, 뭐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설마의 아직.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그거 설마의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한 거니까요. 네. 말씀하신 1894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갑오 경장이라고 얘기되는 네. 것들. 일본이 경복궁 침탈해가지고 다 장악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1904년. 네. 4년 또 일본이 다시 또 우리를 침략해서 네. 경복궁을 또 장악을 했죠. 두 네. 번을 장악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더 곤란한 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또 뭐라고요? 뭐? 우리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아, 그 말에 진짜. 아, 그러니까 침략자들이 다 옹호되는 거예요. 침략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완전 제가 볼 땐 제국주의 역사관. 예. 그리고 우리가 준비 안 했나? 안 싸웠나?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1907년 일제가 우리 군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네. 강제 해산 시키죠. 해산을 왜 시키겠어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식민화 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언제 됐습니까? 1910년에 됐잖아요. 병탄이라고 하는 게. 3년 동안 엄청나게 싸웠어요. 맞습니다. 해산 군인들과 네. 의병들이 결합해서 네. 3년 동안 싸워서 원래 1907년에 하려고 했던 걸 1910년까지 미뤘던 거예요. 네. 이건 우리 사료가 아니에요. 일본 사료에 나와 있어요. 네.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국의 전 국토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다 안 돼서 병탄이 된 거예요. 스님 안주 우리가 쫓기고 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못 싸워서가 아니에요. 아니, 총탄이 없어가지고. 네. 그 미스터 션샤인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예. 우리가 열심히 잘 싸워서 많이 이겼습니다만 병탄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위로 그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네. 거죠. 이런 처절한 역사가 있고 피와 땀으로 지키려고 했던 선조가 있는데 네. 그들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죽인 그러니까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가 변화를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 선조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것도 제가 다른 날도 아니고 다른 날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3월 1일 날 네. 그다음에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 손을 잡아야지만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를 두 번 침탈하고 36년 동안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수만 사람들이 죽어갔고 네. 동학농민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30만 명, 40만 명을 학살했죠. 아니 지노사이드였죠.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행할 거라고 얘기하는 통수권자? 네.
이런 통수권자를 믿고 어떻게 예를 들면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부안해동하는 국민들이 세종신가요? 일장기 내걸고 네. 있잖아요. 아 네. 드디어 우리 시대에 왔구나. 기억나십니까? 1904년도 러일전쟁을 벌였을 때 네. 러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있었던 지식인들 대부분은 일본을 다 지지했어요. 맞습니다. 일본 이겨라. 맞아요. 일본이 이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905년. 네. 우리는 다시 또 을사보호라고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외교권들 다 박탈당했어요. 네. 지식분자라는 작자들이 네. 벌인 그런 행태들이 우리 백성들의 고통, 36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을 만들었던 이 역사, 그러니까 이 불행한 역사를 좌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식민지 이전의 지식분자들의 네. 잘못된 사고방식과 소위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네. 그 다음에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평화론. 대동아 그거 들고 나왔죠. 평화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일본을 중심으로 다 뭉치자는 얘기밖에 맞습니다.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동의했던 지식인들. 네.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에 동의했던 측면이 굉장히 있었던 측면이 있는 건데요. 그만큼 역사를 직시해야 됩니다. 대통령 얘기대로 역사를 직시해야 됩니다. 왜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려고 할까? 네.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왜 정상국가를 꿈꾸고 있는가? 왜 미국은 이걸 도와주고 있는가? 그건 예를 들면 미국의 패권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필요한 것이고 네.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소위 당신이 그런 것에 내가 도움을 주게 되면 내가 정상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해. 사과와 반성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협력 파트너를 자임하겠다고 얘기하면 진짜 그분들의 죽음, 열심히 자주독립을 해서 싸웠던 그분들의 죽음, 선조들의 땀, 네. 이게 뭐가 되는지 다 부정하는 거죠. 다 부정 정도가 대한민국의 아니죠? 정통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894년, 1904년 네. 경복궁에 문을 열어줬던 친일파들과 네.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역사를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역사를 얘기하는데요. 역사 공부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역사를 직시하십시오. 저희 지식분자라고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경복궁 침탈을 두 번 용인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1907년 일제에 의한 군대 해산, 나라의 병탄이 벌어졌던 그때입니다. 이거 처음에 왜 들고 나오셨나요? 아, 이건 저 유영 교수님하고 네, 아, 예. 저희하고 공동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영훈 교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일본의 거의 앞잡이 같은 학자들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쓰고 나서 예를 들면 그야말로 그런 거죠. 일본이 우리를 식민화시켰기 때문에 근대화됐다. 맞아요. 감사해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몇몇 학자들이 교수님하고 네. 저희하고 웃기지 마라.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네. 역사를 바로 알자.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이 일본에 부역하는 부에노들과 네. 우리도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이 책 할 때 우리 저기 백은종 선생님 맞아요. 이제 백금종이 되셨나요? 백은종 선생님께서 같이 네. 이것도 맞아요. 홍보해 주시고 맞습니다. 다녔고 그다음에 또 단조하셨죠. 네. 이영훈 교수나 이런 사람들. 네. 진짜 뭐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알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정순신 얘기 좀 할까요? 예예 하시죠. 네. 뭐. 네. 그 지금 정순신의 그 아들의 학폭 문제를 중요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윤희경 총장하고 다 몰랐다. 몰랐겠습니까? 아, 글쎄 왜? 아니,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네. 아니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다 검찰인데. 네.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 복도규. 네. 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검증 의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경찰청에서 네. 추천을 했으니까 네. 검증을 해서 의뢰를 했겠죠? 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보니까 이 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데 일반 공무원 출신인데 이 실제적으로 이걸 담당하는 제1 담당관은 또 검사 출신이에요. 여기서 1차 검증을 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이시원 검사도 2차 검증을 했는데 몰랐대요. 몰랐대요. 그 언론에 다 보도됐던 건데. 예, 예. 몰랐대요. 2018년도에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또 같이 근무. 서울지검에서 윤석열 서울지검장, 한동훈 검사. 제가 볼 때 여기 사람 다 거기서 예를 들면 사단이니까 네. 사단이니까 아마 서울지검에 다 모아놨겠죠.
정순실이라는 이 사람도 거의 측근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뭐 왼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측근, 있는데. 측근이잖아요. 측근인데 이걸 몰랐다? 재판이 한번 벌어진 것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서 네.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을 검사들이 몰랐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몰랐다? 와,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아니, 한동훈은 모르는 게 없었잖아요. 국회만 나오면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제가 다 알아요. 당신 모르잖아요. 왜 나한테 사과 안 해요? 네. 그것도 모르면서 사과 안 합니까? 그렇게 막 싸웠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는 왜 몰라요? 왜 사과 안 해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주 제가 볼 땐 잘못된 정치검사 행태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사권을 남용해서라도 그사를 찍어내야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모르쇠예요. 자기 식구들은 무조건 감싸줘요. 왜? 그들을 감싸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아주 잘못된 사람들인 거죠. 우린 이런 네. 사람들하고 안 사귀어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제가 볼 때 미안한 얘기 왕따 당해요. 네. 그 친구 사회에서. 아예 말 섞지 않죠. 예. 아예 안 만나죠. 전화 오면 네. 짜증나죠. 그냥 네. 아, 맨날 죄송한 얘기지만 전화 오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얘기 나누다 전화 오면 네. 아, 뭐 이 새끼 이래버리는 상황인데 그런 습성들을 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네. 아, 어떻게 이걸 모른다고 얘기하시냐. 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뭐? 구조적인 한계라고. 구조적인 한계래. 구조적인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무리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이 정한기를 떠나서 달려들어가지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게 대통령 입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네. 경찰을 질타를 했어요. 왜 한동훈을 질타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시원을 질타 안 하는 거예요? 네. 왜 복두균을 질타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뭐 공정과 상식이요? 개나주라고 그러세요. 개뿔이지 완전히. 아, 개나주라고 그러세요. 아, 이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이에요. 자, 경찰한테 그렇게 나무라고 모든 죄를 경찰한테 덮어 씌우고 그 이유가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달려갔어야죠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뭐죠? 그럼 저희들이 결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네.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아, 뭐 네. 야, 이런 얘기는 진짜 아, 대통령 취임 후에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 짜증나 짜증나요. 짜증나 진짜 정말 짜증나. 아니 예를 들면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일방적이냐고요. 네. 한쪽에다가는 글러브 이만한 거 끼게 하고 자기는 맨손으로 헤드 그거 다 끼고 권투하면서 상대방한테 너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냐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 또 30%의 국민들은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답답하긴 합니다만.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누구를 너무 좋아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이 있다고로 더 화나는 건, 이렇게 또 감옥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저희 소리는 괜찮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가해자라는 사람, 네. 가해자라는 놈은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런 말을 주변에 짓거려요. 피해자는 얼마나 예를 들면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가 잘 나가는 검사라는데. 그 다음에 가해자의 부모라는 작자. 이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어요. 네. 물리적으로, 아버지 같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짓거리고 앉아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민사고 교사가 한 얘기잖아요. 네. 이게 다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많이 맞고 계신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정순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도 본인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추천받고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게 더 진짜.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걸 몰랐을까요? 자식이 학폭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전개했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걔들 폭탄 주 먹으면서 얘기했겠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해. 어? 아니, 그 법조계란 라인 다 있는 건데 그런 소문이 안 돌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저는. 알겠습니다. 답답하게 그치. 아, 우리 어제 3월 1일. 네. 3.1절 기념하는 날인데 말이죠. 예, 예, 예. 오후가 아니죠. 바로 그냥 오전에 이후에. 예. 아, 어떻게 이 나라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하여튼 뭐. 일어나는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 야, 일어나는 거 관련해서 아 제가 오늘 하도 화가 나서 네. 좀 자료 찾아봤어요. 아, 우리 그 대통령이 계속 자유를 얘기하길래. 박성훈 대표 기다리시니까 우리 간단하게. 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 로크가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자유에 대해서 자유는 네. 타인들의 속박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인데 절대 권력과 독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맞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입니다. 네. 이러한 정부를 내던지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수호자들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들의 권리이고 인간들의 의무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네. 1789년도에 제35조에 네.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반란은 인민에게 그리고 인민의 각 부분에게 각 부분의 권리들 중에서 가장 신성한 권리이고 네. 의무들 중 가장 필수 불가결한 의무다. 네. 이게 소위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네. 혁명에 의한 인권선언에서 네.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냥 막 행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참다 안 되면 네. 이걸 행사하는 건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네. 저는 우리 민주시민분들께서 이러한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생각들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담벼락에 하다 욕이라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욱 박사님, 무삭제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